오늘은 마카와 색연필을 이용해서 새콤달콤한 과일꼬치 엽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카는 터치5라는 제품인데 인터넷상에서 3만원이면 60색 세트를 살수 있는 아주 저렴한 마카입니다. 한쪽은 얇은 펜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쪽은 두꺼운 펜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로 과일을 먼저 밑바탕을 칠해줄 거고요. 그 위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음영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그려 보겠습니다. 방울토마토고요. 청포도 한 알, 이렇게 한번더 겹쳐 칠해주면 그 부분이 나중에 좀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색연필로 음영을 넣기 전에 이렇게 마카를 겹쳐 칠함으로써 음영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이고요. 자, 입에 침이 막 고입니다. 포도 한 알, 마지막으로 키위를 그릴 건데요. 키위는 가운데 부분이 흰색이죠. 그래서 그 흰색 부분은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카로 이 바탕은 다 칠했고요. 이제 색연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 건데, 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은 먼저 흰 젤펜으로 이렇게 다 먼저 칠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토부터 색연필을 이용해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냥 마카로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예쁜 일러스트 그림이 되는데 색연필을 더해주면 좀더 입체감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토마토가 뭔가 볼록한 느낌이 들죠? 자, 청포도도 한번 연두색 색연필로 음영을 넣어볼까요? 색연필로만 그려도 예쁜 그림을 완성을 할수 있는데, 마카를 이용해서 밑바탕을 칠해주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그림을 완성을 할수 있어요.
청포도도 냈고요. 이제 파인애플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그리고 키위. 키위는 까만색 씨가 보이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요.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이게. 자, 이렇게 새콤달콤 과일들 색칠이 끝났는데요. 이제 가운데 꼬치를 그려줄게요.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리고 예쁘게 리본도 묶어주겠습니다. 아, 제가 색연필을 너무 뾰족하게 깎아놔서 계속 부러지네요.
예쁜 과일 꼬치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셔도 좋지만, 주변에 동그라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용한 마카를 이용해서 좀더 발랄한 느낌이 들게 동그라미를 콕콕 찍으면 또 재미있는 느낌의 엽서가 되죠. 이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어울리는 문구를 밑에다가 새콤달콤한 휴식이라고 이 캘리그라피 펜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과일 엽꽃이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